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. 선생님, 만약에 선생님이었다면 걱정이 되겠죠.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아이들 사랑해 줄 수 있고 가장 아이들이 존경하는 대상이 사라지겠죠. 서로를 좀 느끼고 볼 수 있는 사실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. 너무 오랜 시간 일하고 고통받는 거에 비해 대우를 못 받는다.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이고 가정에서 먼저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고생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고 또 그 교육이 이 사회를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고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것처럼 그 자리를 더 굳건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켜주셔서 좋겠다고 미약하게나마 응원합니다.